다녀오세요. 미 오셨으면은 뭐다? IFI죠. 아, 공부할 거 갖고 오셨다. 그렇죠. 네. 한동안 한 1년 정도 주춤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또 턴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도 좀 보고 이래저래 이제 입문 쪽 포노를 보다 보니까 IFI 포노 3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요거 공구판 한번 짜주시고 들고 와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입문 턴에 눌리고 카트리지도 골드노트에 바사리 MM을 썼고 그리고 저는 입문 포노 같은 경우는 MC보다는 MM 쪽에 좀 더 성능이 치우쳐 있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MM 쪽으로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이 포노 3가 배경이 너무 정숙해요. 네, 맞습니다. 다른 요 가격대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압도적으로 정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배경이 되게 좋아요. 사실 먼저 저희 그 친선 35주년 테이블 그때도 이제 요 녀석으로 메인으로 시연을 잠깐 했었죠. 그 제품이었고 요 녀석은 사실 젠포노 3라고 지금 이름은 명명이 돼 있었는데 젠포노라는 이름으로는 사실 두 번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중간에 껴놓은 모델이 있습니다. 사이드 모델 젠 에어 포노라고. 그리고 저는 초기 젠포노 그 녀석은 써봤었는데 배경의 정숙도, 깨끗함 이 부분은 그래도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2% 아쉽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음색 질감 부분이 없었습니다. 거의 너무 플랫하고 평면적인 느낌? 들숨이나 날숨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살짝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디오 테크니까 턴하고 연결을 해봤는데 질감이 상당히 잘 나오는 편. 그렇죠. 잘 나오죠. 되게 MM을 MM스럽게 해주는 느낌이 있었고 네. 그리고 IFI에서 포노가 나온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제 시리즈 번작 써보셨다고 그러면 조금 실망하고 파셨던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예를 들었을 때 이 가격대에 보일 수 있는 정숙성이나 배경 뭐 이런 거는 얘가 제일 압도적이지 않나.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제작사 쪽에서 공개한 데이터 시트나 홍보 자료를 한번 좀 확인해 봤는데요. 나름 그래도 선별 소자를 썼다고 합니다. RIA 코드를 만들고자 하려고 플러스 마이너스 0.15dB 정도 수준으로 RIA 코드를 적용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원부 쪽은 좀 재밌는 게 MM, 고출력 MC, 미들 MC, 그 다음에 저출력 MC 그래서 총 모드가 4가지가 있고요. 지금 사실 좋은 아답터를 꽂아놓고 했습니다. 동사에서는 iPower2라는 아답터를 꽂아놨습니다. 그걸로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IFI 아답터가 좋아요 되게. 네, 맞습니다. 만들 때 전원 노이즈 필터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포노 자체에도 전원부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부에 들어가 있는 포노 소자들을 이미지를 보면은 저항이나 이런 부분이 꽤 쓸만한 녀석들로 좀 도배가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포노 들어보고 디자인도 그렇고 전작에서 많이 좀 좋아졌다 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다들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젠 시리즈 제품 중에서 에어라이너 빼고 보통 포노는 RCA 입력 받아서 RCA 출력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이 녀석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디지털 리테럴. 밸런스 출력. 일단은 분리를 했습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표기되는 가운데 액정 창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LED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네네.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임피던스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약간 오른쪽에 이제 치우쳐져 있습니다. 각각의 모드마다. 그럼 모드는 어떻게 바꾸지? 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맨 오른쪽에는 서브소닉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테이블 위치가 스피커랑 너무 가깝거나 한 경우 서브소닉 필터가 필수로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소리로는 큰 차이가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 정도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장착이 됐고요. 후면을 보시면은 되게 단순합니다. 맨 이제 오른쪽부터 보여드리면 이제 DC 5.5에 2.1짜리 그 전원 입력 단자가 하나 있고요. 바로 옆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선택 스위치. 아까 말씀드렸던 입력 셀렉팅은 이쪽에서 하는 거고요. 디지털로 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스위치가 왜 달려있을까 봤더니 내부 증폭 회로단은 각각 아이솔레이트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입력단을 수동 스위치로 바꿀 수 있게 1번 MM, 2번 고출력 MC, 3번 일반 MC,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저출력 MC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중간부에는 이제 입력단이 있고요. 필수로 필요한 접지 단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단은 맨 왼쪽에 있고요. 근데 맨 왼쪽 보시면은 밸런스드라고 써있는 이어폰 단자 같이 생긴 게 하나 있는데 4.4파이 밸런스 출력단입니다. 약간 하이엔드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류 쪽에서 많이 쓰는 단자고요. 4.42 XLR 변환 케이블을 쓰거나 하신다고 하면은 포노 EQ에서 밸런스 출력으로 뽑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밸런스로 뽑으면은 게인이 높은 거죠. 헤드폰 앰프나고 그렇죠. 뭐 다른 쪽도 연결하실 수 있어요. 잘 만들었다. 예. 제가 한번 잘하면 이렇게 했는데 네. 언제 이번에 첫 수입 물량은 구독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서 8월 중에 한번 공동 구매를 할 수 있게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하면서 저희가 진선 내용을 한번 또 다시 리바이벌 해드릴 겁니다. 턴테이블 구렁텅이에 빠지신 회원가님이 그 탄성을 지르시는 MC도 꽤 괜찮았던 기억이라 MC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이 녀석은 포노 치고도 기존작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라는 컨셉보다는 거의 새로 만든 느낌이 좀 강하고요.
전원은 그 클래스 A 쪽에서 최상급으로 뽑히는 폰오 EQ의 배경 점수 또 신호대 잡음비보다 더 얘가 20dB 정도 높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적구나. 분리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는 놀라울 정도라. 심지어 이문 딱 들었을 때 정말 부족함 없이 즐길 수 있지 않나. 네. 포노 앰프가 심지어 가격대가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는 30만원대고 제가 봤을 때는 공구하면 20 중후반? 네. 그 정도 맞춰질 것 같아서 네. 포노 앰프 하나 구입하기 되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믿고 듣는 IFI라 그렇죠. 예, 뭐. 네. 오늘의 소개는 IFI 젠 포노 3 새로 나온 신제품이고요. 8월 달에 전시 출시되면서 도도어에서 첫 공동구매를 진행할 거예요. 믿고 듣는 브랜드에서 나온 포노 앰프 전작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수정 보완해서 네. 컴팩트하게 나온 IFI 젠 포노 3 고생하셨어요. 아 너무 좋네 제품이. 네. 잘 만들었어요.